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2년차 아름다탑니다. 오늘은 목주름 필러 시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목주름 필러 1차 시술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저는 목주름이 두 줄이 있는데 그 중에 위에만 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사실 아저씨니까 여자분의 목주름 필러, 특히 20대 여자분의 목주름이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여자분의 목주름 필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대가 웬 목주름? 하시겠지만 목주름은 어려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목주름이 있는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당한 미모의 여성인데 목주름이 고민이셔서 오늘 1차 시술 한번 해보려고 해요. 1차로 시술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시술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시술을 합니다. 주름이 이렇게 쭉 길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쪽은 목주름 필러를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정말 목주름 필러가 효과가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멍이나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시술을 왜 하는지 한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목주름 필러 시술은 목주름 필러 시술을 정말 잘하시는 구슬이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사실 제 목주름도 구슬이 원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와, 우리 구슬이 원장님은 정말 목주름 필러를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구슬이 원장입니다. 자, 오늘 목주름 필러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환자분 오시면 네. 목주름 필러 시작해 볼게요. 네, 이따 봐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네. 이 정도예요. 아프세요? 무서우세요? 아직은 무서워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느낄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저도 저번 해보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시술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누우신 거랑 앉으신 거랑 목주름의 모양이 다르고요. 누우시면 좀 아무래도 좀 펴져서 확실하게 안 보여서 지금 앉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누우셨을 때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놓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모양상으로는 올라온 게 보이는데 멍 때문에 그 느낌이 확 확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멍이 빠지면서 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목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접히는 부위다 보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더 꺼진 느낌이 다시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 다시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리터치까지 하고요. 봐서 모양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멍은 2주 네. 가는 정도? 2주 정도 가고요. 조금 큰 멍은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장은 네. 언제 할 수 있어요? 화장은 3일 정도 있으면 하셔도 되세요. 네.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앞쪽은 시술을 하면 되고요. 요 뒤쪽은 아직 안 한대요.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필러는 그 고랑을 좀 메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받으시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셨어요? 제가 몇 번 해봤으면 네. 이제 뭔지 아니까 예. 괜찮은데 다 처음이니까 내가 예. 무서워가지고 무서우셔서 근데 한 개도 안 아팠어요. 진짜 안 아프고 예. 굳이 말하면 여기 옆에 부분이 네. 조금 따갑더라고요. 아. 그 말고는 불편한 네. 거 없었어요. 아, 하나도 안 아프셨다는 거죠? 네, 진짜 안 아프고 그냥 바늘이 들어온다 정도인데 그게 그냥 무서운 거지. 네네네. 고통이 있고 이런 거 알겠어요. 아, 네. 저도 신기하게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저 아픈 거 진짜 못 참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리터치 받으러 오시면 되시고 멍클이 꼭 잘 바르시고요. 멍 네. 많이 들어. 멍클이 차이 많이 네. 나니까 꼭 잘 네. 바르세요. 꼭 잘 받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멍은 2주에 걸쳐서 천천히 빠질 거고요. 멍이 이제 경과가 빨갛게 들어서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 과정에서 멍크림이 초반에 보기 싫은 단계를 빨리 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멍크림을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멍크림 잘 바르시고요. 그리고 목은 계속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목주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깊은 고랑이 좀 채워져서 흐려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목주름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고요. 다 없애려면은 이제 좀 과하게 채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목을 들면은 이 줄 따라서 필러가 볼록하게 나온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셨던 분은 젊으셔서 가로주름 말고 잔주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로주름 말고 이제 잔주름, 세로주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은 목 가로주름이 더 보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리쥬란이라든가 프락셀 이런 시술 등으로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좋아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술 받을 때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요, 제가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고 바늘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네. 조금 견디면 괜찮은 정도였고 고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주름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어떠세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멍이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네. 이게 사실 멍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겨울이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고 여름에 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만 참으면 여자들은 화장으로 그래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머리로도 좀 가려지는 정도라가지고 네네네. 멍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멍 자국만 빠지면 모양상으로는 들어갔던 부분이 좀 맞아요.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필러는 처음이어가지고 필러 네. 같은 거는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3주 지나면 또 조금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 정도 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